먼저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소송 수행 절차 교육 진행할 이시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강서구청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특히나 이 경매 그리고 전세 사기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해왔고 사건을 처리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년 전부터 조금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이게 왜 답답하냐면 몇년 전부터 이 사건이 그러니까 전세 사기 사건이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게 너무나도 예견이 되는 거예요. 이 사태는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명약관하게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전세 절대 들어가서 살지 마라. 근데 이제 주위에 있는 제 주위 지인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러죠. 전세 없어져야 된다. 무슨 소리 하냐? 얼마나 좋은 제도인 줄 아느냐? 그런 말을 항상 이제 주위 뭐 이제 친구들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 사기의 구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좀 인식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사실 한번 터지기 시작을 하면 완벽한 어떤 해결책이 입법적인 게 아니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선택지가 굉장히 없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역시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당연히 상담을 통해서 좋은 선택지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 사건이 그리고 제가 피해자라면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옳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송 수행 절차 이 교육을 제가 담당하게 되면서 단순히 이제 스스로 이 임차인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씩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선택지를 제가 어느 정도 제안을 드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조차도 제가 어느 정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소송 수행 절차 하나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현재 그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파트너 변호사이고 그 슈가리얼티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숭실사이버대학교의 부동산학과 외래교수로 있고요. 그 대학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경매입니다. 제가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매 과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강서구청 고문변호사, 그리고 행복재테크라는 이제 카페에서 경매 특수물건, 그리고 셀프소송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 말고 공매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라는 곳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온비드에 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건축등심의위원회,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 상설자문단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 경력을 보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동안 전세 사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 상담을 해왔고 처리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그 피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할 텐데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강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 셀프 소송의 기술, 2020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 강의를 맡게 된 것도 있었어요. 이 책은 사실 이제 경매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혼자서 이제 뭐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여러 소송들을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경매 기초나 경매 소송에 관해서 내용이 있고 특히나 이 책은 조금 경매 입찰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오늘 몇권 가지고 왔거든요. 혹시나 이따가 마지막에 Q&A 시간이 있는데 Q&A 시간 때 질문을 좀 의미 있는 질문 하신 분께는 제가 그 책을 오늘 좀 드리려고 몇권 챙겨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시는 중에는 웬만하면 질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차피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궁금한 점 있으면 한 번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오늘 강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과 지급명령 신청,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챕터 2에서는 경공매 절차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챕터 1은 그렇게 어렵다면 어렵지만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온 것이고요. 챕터 2 경공매 절차 관련해서는 사실 웬만한 변호사들이 경공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은 조금 안다고 해도 경매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이제 경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마 강의가 이제 2시간 동안 진행되고 마지막 중간에 10분을 쉬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양이 조금 있어서 전자소송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소장 접수하기까지 하고 중간에 아마 한번 쉴 것 같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먼저 드는 의문은 이거였어요.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굳이 소송까지 직접 진행을 해야 될까요? 라는 마음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품고 계신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생각이 든다. 맞죠? 예, 제가 그래서 바로 이 질문부터 꺼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전세사기 피해자다, 내가. 내가 그러면 직접 소송까지 해야 될까? 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해자들은 지금 이제 전세사기를 당하셨다면 어찌됐든 간에 선택을 해 나가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든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럼 그 선택이 무엇이냐? 자, 뭐 다들 잘 아시는 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있겠죠. 뭐 이것은 뭐 당연히 필수입니다.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필수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필수냐 아니면 선택지냐? 필수입니다. 선택지가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든지 지급명령을 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둘 중 하나 중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는 필수입니다. 둘 중 하나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뭐 입법만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여기까지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입니다. 이 다음은 그러면 판결을 받고 아니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강제경매 신청 해야 되느냐 맞냐. 여기서부터는 선택지예요. 여기서부터는 선택지입니다. 자, 그때 이제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서 조세 채권 안분을 신청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경매를 직접 낙찰받고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당시에 뭐 임차인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그리고 배당받고 뭐 종결을 하든지 그 과정에서 뭐 대항력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옵션이고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분들이시라면 여기 중간 부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까지 해두는 거는 앞으로 어떤 입법이 되든 간에 그래도 해두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다음부터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내가 많이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 전 단계라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돈을 쓰시든 그러니까 법무사를 고용하시든 변호사를 고용하시든 직접 하시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선택이죠. 하지만 거기까지는 반드시 해두시라. 그 과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병행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오히려 이 과정 보증보험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시라면 오히려 임차권 등기 명령은 굉장히 사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릴 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건 무조건 해 두셔야 됩니다. 필수적인 선택지까지는 미리 처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뭐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기 피해자분들을 그동안 봐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는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한 단계씩 걸어 나가셔야 돼요.
답이 보이지 않아도 무언가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과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 또는 지급 명령 결정 같은 것을 받아두면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실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또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대처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은 제가 변호사로서 장담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먼저 딱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또 이 질문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법원 판결을 받아서 경매에 넣어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공부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낙찰이 안 되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또 최선의 선택이 있어요. 제가 뒤에서도 또 말씀드릴 것이고 또 생각보다 옵션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길을 빨리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만 생각하시고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처사십니다. 무조건 한 발자국씩 나가셔야 되고 최선의 정답은 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어떤 선택이든 한 단계씩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필수적인 선택지는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이시라면 제 상황, 피해자시면 어떡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답을 드릴 거예요. 제 생각은 정해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뭐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모든 분이 같으신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저라면 어찌됐든 간에 손해를 감수하고 탈출하는 방법 또한도 적극 고려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발생한 어떤 피해, 그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 살면서 느낀 게 지금 현재 발생한 이 피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 인생이 굉장히 평온한 것도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10년 동안 괴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몇 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오히려 그 과거 10년 전에 묶여서 사시는 분들을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은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이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빠른 탈출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가치를 두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를 이제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 강의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까지 들으셨으면 지금부터 다소 이제 소송이라는 다소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더 집중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증금 반환 소송과 지급명령 신청 제가 강의 진행할게요. 먼저 보증금 반환 소송입니다. 자, 소송. 변호사에게 맡기시든 아니면 법무사에게 맡기시든 직접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변호사에게 맡기든 법무사에게 맡기든 스스로 소송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소송에 대해서 아무런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을 맡겨도 뭐라 그러지? 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흘려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 어느 정도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이고 아무것도 모르신다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공부는 무조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공부를 제가 오늘 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진행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원고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해요.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정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원고가 임차인분들 그리고 피고가 임대인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느냐?
처음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이라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소송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판사는 신이 아니에요. 판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정의를 구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민원기관이에요. 임차인분들이 소장이라는 서류를 내서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 민원 서류를 보고서 그걸 검토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그 소장을 보내줍니다. 법원은. 임대인한테 소장을 송달한다고 해요. 송달을 하면 피고 입장에서 자기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인이 자기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싸움이 나면 양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답변을 할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답변서입니다. 임대인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한 달에서 보통 세 달이 걸립니다. 이때까지.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송이 바로 끝납니다. 하지만 내면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보통 제출을 한다. 그런데 그 답변서를 보니까 허무맹랑한 소리가 써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겠어요? 뭔가 반박을 하고 싶잖아요. 임대인 너 왜 이거 거짓말해? 여기 증거가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준비서면이라는 겁니다. 소송은 원고 피고, 원고가 먼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소송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류를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제출하는 서류는 무조건 준비서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변론기일이라는 걸 잡습니다. 변론기일. 통상적으로 소장을 낸 때로부터 변론기일이 처음 잡힐 때까지 제 경험상 빠르면 세 달, 그래도 세 달에서 여섯 달 사이에 보통 많이 잡혀요. 그래서 변론기일은 그날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판사 앞에 나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변론기일은 한 번 열릴 수도 있지만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증금 반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한 번 아니면 두 번 안에 보통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론기일까지는 제가 내고 싶은 서류가 있으면 웬만하면 다 내야 돼요. 다 증거를 그때까지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변론 종결일이라 하고 증거 제출 기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때까지 증거를 다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날 판결을 딱 선고해 주는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판결을 선고해 줍니다. 그날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받은 때로부터 판결에서 진 사람은 항소라는 걸 14일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의 이제 보증금 받은 소송은 보통 2심으로 갈 일도 별로 없어요. 1심까지만 하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저 법정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변호사 되기 전에 법정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법정 어떻게 갑니까? 일단 통지서가 옵니다. 법정 몇 호로 오라. 그리고 몇 시에 출석하라 이렇게 오면 그 호수로 가면 됩니다. 가요. 여기는 이제 강서구니까 강서구의 관할 법원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이죠. 남부지방법원이 보통 관할이 될 거예요. 그 법원으로 가서 그 호수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사가 한 명 아니면 세 명이 앉아 있어요. 이 한 명이냐 세 명이냐는 사실 그 소송의 그 크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얼마를 청구하냐에 따라서. 5억 원 이상을 청구하면 3명이 나오고요. 5억 원 이하를 청구하면 1명이 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소송 출석을 하면 1명의 판사가 나올 거예요. 그 판사가 우리 판결을 선고해주는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석, 피고석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원고가 누구죠? 저희입니다. 저희. 임차인분들이 원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좌석에 차례대로 기다리다가 이름을 부르면 그때 나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고는 뭐 이제 임대인인데 뭐 이제 출석을 했으면 앉겠고 출석하지 않으면 앉지 않겠죠. 그리고 뒤에 방청석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얼마든지 대기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 재판도 구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변론기일에
법원에 제가 방금 출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임차인 명의자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나요? 본인이 직접 출석하셔야 돼요. 예외적으로 가족의 대리 출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속과 3천만 원이나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뭐 배우자나 뭐 사촌 아내 친족 이런 경우가 가능해요. 이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 말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이 속과 1억 원 이하의 분들은 없으실 것 같거든요. 다 1억 원은 넘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시라면 직접 출석하시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미리 통지가 보통 한 달 전에는 오기 때문에 뭐 그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휴가를 내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소송의 룰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으니까 소장 작성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2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제기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대인은 주식회사 홍길동 건설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임차인은 저 이시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소송의 시작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고가 법원이라는 기관에 소장이라는 민원 서류를 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민원이에요. 소송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민원입니다. 강서구청에 넣는 것도 민원이고 법원에 넣는 것도 민원이에요. 하지만 소송은 좀 더 복잡한 룰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자, 법원판사, 신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제출한 것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 즉 임차인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판사인데 좀 찾아보시면 제가 뭐 임대차 뭐 확정일자 받은 거나 아니면 뭐 이게 대항력을 위해서 그 전입신고한 거나 다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확인 안 해줘요. 확인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판사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안 봐줍니다. 민원을 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한테 초등학생한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모든 걸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정리해서 제출하실 때는 사본을 제출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원본은 항상 보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류들은 뭐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스캔본, PDF로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 소송에서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해는 필요해요. 처음 보실 때는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본을 드릴 거예요. 완성본을 그냥 따라하시면 되는 건데 완성본을 따라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이해는 필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한번 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장 작성에도 육하원칙 같은 법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원고 피고를 적고 2번 사건명을 적게 되어 있고요. 3번은 청구취지라는 걸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판결이 뭔지 요지를 쓰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4번 청구원인,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입증방법이라고 해서 증거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고는 가포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 피고는 의로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소송의 룰이에요. 그리고 첨부서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뭐 있으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제출자, 관할법원 이렇게 순서대로 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뭐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강의안은 지금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저희가 제가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민원 서류예요. 법원에 내는 민원 서류 소장입니다. 법원에 민원을 낼 때는 이런 소장으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 딱 이 서류를 보시면 굉장히 눈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하지만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평생 뭐 보증금 반환 소송뿐만 아니라 떼인 돈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장이라고 그런 문서를 쓸 때는 첫 번째 문서, 이 문서를 쓸 때는
원고와 피고를 씁니다. 원고 이시훈 피고 주식회사 홍길동 건설이라고 썼어요. 뭐 이렇게 썼다는 걸 한번 그냥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건명을 씁니다. 사건명은 임대차 보증금 청구해소라고 써있네요. 뭐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 취지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읽어보시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 그 부동산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아,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는 되실 거예요. 내가 2억 원을 달라는 지금 민원을 하는 건데 내 부동산은 내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넘겨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법원 민원, 소장을 작성할 때 전형적으로 쓰이는 문구이기 때문에 똑같이 쓰셔야 돼요. 이게 룰이에요. 소송에. 소송의 룰이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건 뭐냐면 소송 너, 임대인 너가 내가 먼저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면서 돈을 냈는데 법원에 처음 소송 제기할 때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 돈을 너한테서 받을 거야라는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소송은 원고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원고가 돈을 내야 됩니다, 법원에. 근데 그 돈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피고한테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쓴 것이고, 제3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가집행이라는 거는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부터 바로 이제 경매에 넣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판사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뒤에 내용을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내용만 봐도 내가 원하는 거를 딱 판사한테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이 부분인 거예요. 나 지금 보증금 못 받았어, 임차인이야 라고 하면서 쓰는 부분이 이렇게 축약해서 쓴다는 겁니다. 이게 소송의 룰이에요. 자, 그리고 청구원인. 청구원인 부분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떤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써도 상관없지만 제가 임차인분들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이 정도로 쓰시면 충분합니다라는 내용을 제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은 제가 나중에 이건 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입증방법. 입증방법은 내가 어찌됐든 간에 임차인으로서 피해를 입고 있고 어떤 부동산을 임차를 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판사한테 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에 관한 증거를 하나하나씩 첨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제 1호증,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 내가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유자인 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가 그거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 일일이 안 찾아본다니까요. 그런 거 다 첨부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세계약서, 판사가 뭐 맘먹으면 찾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찾아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첨부해 주셔야 돼요. 영수증, 내가 지금 보증금 다 내면서 영수증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스캔해서 첨부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나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전입신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입신고 관련된 증거 첨부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첨부서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있는데 요거는 당사자 중에서 혹시 임차인분이 법인이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뜰 수 있는데 그걸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날짜 제출자, 관할 법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법원에 내는 민원 서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씩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다시 처음을 보면 청구 취지 부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라는 내용이 있어요. 요거가 이제 조금 어색하실 텐데 법에서는 부동산 표시를 할 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 그냥 주소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주소는 이렇게 뒤에 길게 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것도 제가 쓰는 방법을 뒤에서 알려드릴 건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거의 다 집합 건물에 살고 계실 거예요. 보통 다세대 아니면 오피스텔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길게 쓰시는 방법이 등기부등본과 똑같이 베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좀 자세하게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단계씩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원고 피고입니다. 1단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임대인이
최초의 그 계약서를 썼던 그 임대인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 규정이 적용이 되고 결국은 임대인 지위는 현 소유자가 전부 승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고는 나 스스로, 내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니까 내 이름을 쓰고, 이제 쓸 때는 어떻게 쓰시냐, 이름을 쓰고 괄호를 열고 주민등록번호를 쓰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그리고 그 아래는 주소를 쓰시는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쓰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쓰세요. 그리고 피고는 임대인, 소유자를 표시를 합니다. 요건 제가 일부러 법인을 제가 넣은 거는 법인 기재는 좀 달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법인을 넣은 거예요. 주식회사 홍길동 건설. 보통 법인의 경우에도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면 주민등록번호처럼 법인등록번호가 있어요. 그 법인등록번호를 기재를 하고 그리고 그 법인의 주소지가 있습니다. 사무실 소재지가 있어요. 그 소재지를 쓰게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는 대표이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없으면 대표자 사내이사 땡땡땡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소장 작성 방법이에요. 자, 피고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세요. 특히나 이제 소유자가 바뀐 경우라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 경우 있죠. 그때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그때는 안 쓰셔도 되고 대신 쓸 때 주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름 주소 쓰시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주소에 안 살아요. 제가 내용증명 보내봤는데 그 주소에 안 사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그 주소를 쓰세요. 왜냐하면 송달이 법원을 통해서 한 번 안 가면 법원 절차에서 이제 보정명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이 이름과 주소가 겹치는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는 명령문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었던 주소를 써버리면 그 서류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초본을 뗄 수가 없어요. 피고의 초본을. 그렇기 때문에 그 주소에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라면 반드시 여기 기재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단계, 사건명을 기재하는데 사건명은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다. 그냥 임대차 보증금 써도 되고 보증금 반환 쓰셔도 돼요. 자, 3단계, 청구취지라는 걸 작성해야 됩니다. 소송이 어려운 것은 사실 이 청구취지 부분 때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고가 판결을 받기 원하는 내용의 요약된 요지를 최대한 간략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부분이에요. 판사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사건이 300건에서 400건입니다. 한 명의 판사가 300건에 400건을 동시에 보는데 다 줄글로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한 줄 한 줄 다 읽어서 못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가장 축약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에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쓰면 완벽한 청구 취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건 무조건 쓰는 거고요.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판사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쓴 다음에 판결을 이렇게 받아야지 내가 경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이 청구 원인이라는 부분입니다. 청구 원인은 사실관계. 내가 누구고, 내가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이고, 내가 어디 살고 있고, 돈을 떼었고, 그런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목차를 구성한다면 당사자의 지위,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 결론 이 순서대로 쓰게 되어 있어요. 제가 뒤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입증 방법. 내가 판사한테 내 주장을 하면서 말만 하면 안 돼요. 판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일반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증거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 방법이 갑제 1호증, 2호증 이런 식으로 쭉쭉 순서대로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내용 증명 보낸 게 있으면 그것도 보내고 문자메시지 보낸 게 있으면 그거 캡처해서 다 넣으세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부 영수증 다 이런 식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원고는 갑부증, 피고는 을호증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증거를 제외하고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다. 판사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탄원서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뭐 그렇게 판사들이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진 않아요. 원고 피고 중에서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나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것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뗄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여기 계신 임차인분들은 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 및 제출자 성명을 쓰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내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 땡땡땡 이시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 관할 법원은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도 되고 그리고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도 됩니다. 둘 다 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주소지는 다 강서구일 것 같기 때문에 강서구라면 관할 법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이고 그러면 남부지방법원이라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을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소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냥 단순히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소송 서류에서는 이런 방식을 차용한다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생각보다 쓰는 게 간단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한번 떼보세요. 떼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보시면 차례대로 잘 읽어보시면 표제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표제부라는 부분에 한동의 건물의 표시 그리고 그 밑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리고 세 번째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리고 네 번째에는 대지권의 표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네 개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을 띄워놓으시고서 비교를 해보시면 그냥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쓰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옮겨 적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몇몇 등기부를 보면 여기서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도 그러면 두 개나 세 개만 쓰세요. 그렇게 쓰시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방식을 법원에서는 차용을 하냐면 여기 보면 전유 부분이 무슨 몇 제곱미터고 몇 토이고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주소가 한 글자만 달라도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더 확실하게 그 부동산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을 자세하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지는 생각보다 이렇게 그냥 옮겨 적으면 별게 아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소장의 첫 번째 서류를 다시 읽어보시면 좀 밝게 보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소장 원고 이시훈 주소 쓰고요. 피고 임대인 주식회사 홍길동 건설 씁니다. 그리고 사건명 쓰고요.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판사한테 내가 어떤 판결을 받고 싶은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대표적인 문구가 들어간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이 판사가 원고 말을 그러니까 임차인분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 이 그대로 선고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판결문을 그렇게 내주겠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 자체가 문제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써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청구 원인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자의 지위. 판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자 소유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 떼신 거를 갑제 1호증 증거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증거를 첨부를 해줘야죠. 갑제 2호증으로 전세계약서를 첨부를 하고 갑제 3호증으로 영수증을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래표의 일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했고 동시에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대항력 요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임차 계약 그리고 점유 그리고 전입신고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제 사업증으로 주민등록 등본 아니면 초본
뭐 이렇게 제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적어내고요. 여기서 약간 내용이 다르다면 마음대로 바꾸시면 돼요. 기본적인 틀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원고는 위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피고에게 문자 및 내용 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갑제 5증 문자 메시지 화면, 갑제 6호증 내용 증명 5편. 내가 연락을 취했으면 그에 따른 증거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낸다면 나 핸드폰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법원에는 모든 걸 다 제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서 피고에게 다시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뜻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자, 소송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그 소장을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을 해줍니다. 그 내 이 쓴 글이 간다는 얘기예요, 피고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소장을 통해서도 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자 내용 증명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소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입증 방법, 그리고 첨부 서류 날짜 관할 법원. 이게 법원의 첫 문서, 바로 소장을 내는 방법입니다. 처음 보신 이 문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소송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서면부터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쓰실 줄 알면 소송은 이제 다 하실 줄 아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별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서 그대로 네 가지를 연속으로 옮기시고 두 개만 있으면 두 개, 세 개만 있으면 세 개 부분만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자, 방금 소장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할 때 첫 번째 문서입니다. 원고가 법원에 내는 첫 번째 민원 서류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끝은 아니죠. 그 다음은 뭐라고 했죠? 피고가 답변서를 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준비 서면을 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 서면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언급은 해드릴게요. 그런데 준비 서면은 너무 쉬워요. 그때부터 이때부터는 사실 소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아무렇게나 써서 내셔도 돼요. 준비 서면이라는 양식, 그리고 소장을 내는 그 즉시 법원에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는 이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됐으면 그에 따른 분류 번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건 번호 뭐 24년에 제출하면 24 가단 땡땡땡땡이라고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뭐 이렇게 사건명이 나오고요. 원고 피고 당연히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위 사건에 관해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라고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랫부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여기다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첨부할 증거가 있다면 여기 바로 아래 입증 방법에 갑제 7호증 계좌 거래 내역 이런 식으로 추가로 이어서 소장에 제출한 그 번호에 이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했던 얘기는 또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사건 하나에서 다 판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계좌거래 내역 이런 거 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피고가 내가 돈을 받은 게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계좌거래 내역이라도 뭐 이렇게 첨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반박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갈 일도 거의 보증금 반환 소송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절차를 끝나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판결문 어떻게 나오냐? 이 사건은 제가 직접 했던 사건입니다. 자,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04땡땡 임대차 보증금 원고 손땡땡 뭐 이렇게 양천구 이렇게 나오고 피고 서땡땡 최후 주소라고 나왔는데 이 서땡땡이라는 사람이 송달이 안 되는 거예요. 송달이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살고 있는 주소를 최후 주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공시 송달을 해줘요. 공시송달을 소송 절차에서는 그냥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자체를 자체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최후 주소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공시송달이 되게 되면 그래도 원고만이라도 법원에 출석하라고 변론기일을 통지를 해주거든요. 그 날짜가 여기 나온 변론 종결일 2022년 3월 24일입니다. 그때 출석을 한번 하고 나서 제가 아까 한 달 정도 뒤에 선고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 달 반 정도 뒤인 5월 12일에 선고가 돼서 이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오죠. 그래서 이 판결을 받고 경매를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경매 낙찰이 돼서 지금 탈출을 하셨어요. 자, 경매가 아니라 이 소송이 진행되면 그러면 그 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안은 바로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치면 이렇게 사건 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시면 원고 피고 뭐 재판부가 15민사부 그러니까 몇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지도 나오고요. 전화번호도 나와요. 전화번호도 나와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 전화번호로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뭐 법률 상담을 여기서 해주는 건 아니고 이 절차 진행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접수일 22년 1월 12일에 소송이 접수가 됐다는 게 나오죠. 근데 종국 결과는 5월 12일 정확하게 4달 걸렸습니다. 4달. 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그 선고일까지 4달이 걸린 거예요. 요 정도 시간, 여기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공시송달을 중간에 한 사안이에요. 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고 속가, 제가 아까 전에 2억 500만 원을 청구했다고 보셨죠. 그러니까 그 속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억 500만 원 정도를 청구할 때 인지액, 법원에 내야 되는 돈이 78만 원 정도 됩니다. 요거는 원고 부분 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받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조금 기대감은 조금 덜 가지시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경매에 넣어서 이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거는 조금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변론기일이 있고 마지막에 판결 선고기일이 있는데 변론기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출석하시는 날짜 그리고 판결 선고기일은 직접 안 가셔도 되는데 그때 판결을 법원이 선고해주고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준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바로 여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개념이 쓰셨으면 그것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소송을 종이 소송으로 많이 했어요. 직접 법원에 가서 이렇게 접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자소송 사이트가 있어서 집에 앉아서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접수하는지를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장 접수하기. 자, 전자소송은 종이소송과의 과거에는 종이소송만 했지만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생긴 지 엄청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자소송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필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변호사로서 써봤을 때 전자소송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편합니다. 여러모로 편해요. 첫 번째, 서류 접수가 굉장히 용이해요. 종이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가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가서.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해야 돼요. 하지만 전자소송으로 하면 집에 컴퓨터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송달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제가 답변서 제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내잖아요. 그 법원에 답변서가 다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답변서가 다시 저희한테 우편으로 옵니다. 종이소송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받을 때까지 또 3일에서 일주일이 걸려요. 나의 사건 검색을 보면 피고, 임대인이 서류를 제출했으면 제출한 게 뜨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알고 싶잖아. 당장이라도 알고 싶은데 전자소송을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송달이 될 때까지. 그런 측면에서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소송이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판결문, 판결 선고되고 보통 하루 이틀이면 전자소송을 해놓으면 바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내줍니다. 어차피 하루 이틀이면 판결문이 오기 때문에 굳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전에 뭐 78만 원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인지대를 처음 내야 되는데 그 인지대를 10% 할인해줘요. 그래서 전자소송이 굉장히 편하다. 자, 전자소송 사이트는 그냥 네이버에 전자소송이라고 치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용자 등록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다 가입돼요. 물론 임차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아내분 명의로 임차인 되어 있는데 남편분이 자기 공인인증서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내분 걸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소장을 접수합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들어가면 첫 화면에 바로 나와요. 서류 제출 밑에 민사 서류라고 합니다. 민사. 이 사안은 지금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넣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사 서류라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화면이 뜨는데 이 화면 중에서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소송. 민사소송의 첫 번째 서류는 바로 소장이다. 법원에 민원을 넣는 방법은 소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작성하냐 대리인이 작성하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대리인 작성은 보통 변호사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 작성을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사건명은 고를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되게 샘플이 있는데 뭐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대여금, 뭐 차용금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게 있는데 보증금 반환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돈을 못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상의 청구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속과는 내가 못 받은 돈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가 못 받은 임대차 보증금이 2억 원이면 2억 원 입력하시면 되고 2억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돌려받았어. 그럼 1억 8천만 더 받으면 되잖아요. 그 경우라면 1억 8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바탕으로 법원에 내야 되는 인지대가 저절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출 법원은 남부지방법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를 입력하는 게 첫 번째예요. 아까 소장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니까 여기서 입력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고, 임차인 나 자신을 바로 내 정보 가져오기로 하면 바로 주민등록번호랑 내 뭐 주소지나 다 땡겨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땡겨와서 원고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피고는 역시나 내가 지정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등기부 등본을 보고 현재 소유자로 표시되어 있는 그 사람의 스펙을 이렇게 쓰고 저장을 하면 저 위에처럼 원고 피고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알림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알림 서비스 부분에 설정을 누르시면 거기 들어가면 뭐 이렇게 알림 서비스 뭐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 접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변론기일이 잡힌다든지 판결이 선고됐다든지 그런 결과들이 다 문자로 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도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설정 부분도 모두 활성화 시켜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청구 취지 작성. 청구 취지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이 소장, 이 소송을 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인들 부분이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법률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소송 이제 배우셨으니까 아까 배운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하시고 청구 취지 별지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라는 내용을 여기 포함을 했잖아요. 그럼 별지가 뭔지는 여기에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파일은 여기 PDF 아니면 HWP 아니면 뭐 워드 파일 같은 걸로 여기 첨부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쓴 거 보여드렸죠.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 부동산의 표시 부분을 HWP 파일 하나로 저장을 하세요. 하나로만 저장을 하셔서 여기 첨부를 하시면 별지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쓴 청구 원인, 당사자의 지위,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쓰고 결론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 HWP로 작성을 했거나 아니면 DOC 파일로 작성을 했다.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 내용 파일 첨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하면 그 자체로 첨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여기 자체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면 사실 표 같은 건 삽입이 안 되거든요. 사진 삽입이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을 담아서 사진도 넣고 싶고 그러시다면 아래 내용 파일 첨부 부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용 파일 첨부하실 때는 그 아까 쓰신 그 서류 전체를 첨부하는 게 아니라 청구 원인, 그러니까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쓴 그 부분만 첨부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만 따로 저장을 하셔서요. 자, 그 다음에 청구 원인 다음에 나온 게 가포증, 바로 입증 방법 첨부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역시나 전자소송에 들어가면 이렇게 PDF를 하나씩 첨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PDF 아니면 HWP 파일도 첨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캔을 해놓은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첨부를 하세요.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은 PDF 첨부가 굉장히 쉬우실 것 같은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위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스캐너가 없으셔도 어플 중에서 뭐 캠 스캐너 뭐 이런 어플들이 있거든요. 그 어플들로 스캔을 하면 사진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게 PDF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 목록으로 원고나 피고 중에 법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인 등기상 증명서도 반드시 출력을 하셔서 PDF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입력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화면이 떠요. 제가 처음에 소장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죠. 근데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해한 걸 바탕으로 클릭해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법원에 낼 수 있는 첫 번째 민원 서류 소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 원고, 피고,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이게 사건명이 나오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처음 하신다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 어렵지 소송은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많은 분들이 처음은 어려웠는데 정말 하다 보니 너무 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아까 전에 제가 이거 2억 원을 썼었죠. 2억 원이면 저기 나옵니다. 인지액이 769,500원 그리고 송달료 78,000원을 내라고 나와요. 이 부분은 아까 전에 2억 원이라는 속가를 통해서 저절로 계산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납입을 하셔야 되고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그렇게까지 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돈을 받는 판결을 받는다는 것과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사람의 재산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그냥 일단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 검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제출을 하면 정식적으로 법원에 접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접수가 되는 순간 바로 저기 오른쪽 위에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2020가단 땡땡땡땡이라고 지금 제출하신 그 사건의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법원은 이 사건을 처리할 때 그 사건 번호로 모든 걸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전에 금액이 나왔었잖아요. 그것은 제출한 직후에 계좌가 뜹니다. 어떤 방법, 보통은 이제 가상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 납부은행에 저 금액까지 바로 납입을 하시면 소장 제출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소송에 나의 사건 관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출을 한 뒤에 보면 이렇게 사건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목록이 뜨고요. 여기는 한 개가 뜨지만 이제 저는 변호사로서 하면 100개씩 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하시면 한 개가 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 기록 열람 그리고 내가 제출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서 내가 반박 서류를 내고 싶다. 준비 서면을 내고 싶다고 하면 소송 서류 제출 부분으로 가셔서 준비 서면을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상대방이 낸 게 있으면 저기 사건 기록 열람에 가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여기 계셨던 임차인분들이 잘 모르셨던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하는 방법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 이제는 지급 명령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분간 쉬고 다음 시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절반 돌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어찌 보면 두 번째 시간부터가 여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분들에게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내용도 제가 담아놨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명령 그리고 경매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마지막 Q&A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명령 신청서 전자소송 접수하기. 우선 지금 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소송은 본질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명령 신청은 뭐고 보증금 반환 소송은 뭔가요? 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 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달이 될 것 같으면 지금 명령 신청을 하시고요. 송달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곧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판결문 하나 보여드렸죠. 제가 직접 처리했던 사건. 그 사건에서는 최후 주소지가 나왔었죠. 최후 주소지라는 표현이 나온 것 자체가 송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시송달이라는 걸 합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뭐냐? 법원이 그냥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법원 게시판에 이거 송달하고 있으니 가져가세요. 이게 송달입니까? 공시송달은 송달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아무리 찾아가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송달된 것으로 처리해버리는 게 공시송달이에요. 지급 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공시송달을 해줍니다. 하지만 지급 명령은 송달이 안 되면 결정문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뭐 내용 증명 같은 거 뭐 몇 번 보내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냈는데 그쪽에 뭐 이게 수취불명이 나온다든지, 특히나 수취불명이 나온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거기에 송달이 안 되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아무래도 공시송달까지 좀 고려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송달이 안 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변경을 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절차는 있어서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선택지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부분은 제가 여기 강의 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지급 명령 신청이 좀 싸요. 아까 인지 때 70 얼마 나온 거 보셨죠? 지급 명령은 10분의 1입니다. 7만 얼마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 명령은 사실 할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그 부분은 큰 차이점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칙은 소송이고 지급 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조금 간편하게 만들어 놓은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틀은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지급 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소송에서 소장을 접수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지급 명령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지급 명령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하냐? 아까 소송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말을 한번 들어봐요. 싸움의 기본은 그거지 않겠습니까? 양쪽 당사자 말 다 들어보는 것. 하지만 지급 명령은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바로 서면 심리만 하고 바로 지급 명령을 내려줘요. 2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명령을 그냥 때려버린다는 겁니다. 법원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그걸 송달을 받아요. 송달을 받으면 그 지급 명령 수령한 다음 2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의를 하면 소송 절차로 변경이 됩니다. 상대방이 그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의가 없으면 바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저기 소송 절차를 바뀌어 진행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저 부분이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다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뀔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지급 명령 신청 절차는 소송에 비해서 인지 때가 10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안 냈던 그 90%, 10분의 9 부분을 소송 절차로 바뀌어 진행할 때는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문서는 아까 소장이랑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장이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접수하는 방법 제가 전자소송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윗부분 보시면 민사서류 클릭하고 아까 민사본안에 소장을 클릭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탭을 보면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돈을 받을 때만 쓸 수 있는 이제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좀 간편하게 만들어 놓은 절차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역시 당사자 작성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명을 임대차 보증금 아니면 보증금 반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속가는 내가 청구하고 있는 금액, 그 금액 자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관할 법원, 강서구라면 당연히 남부지방법원 쓰시면 된다. 그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관할 법원 찾기 부분을 보시면 내 주소지가 어딘지에 따라서 어느 법원에 내야 될지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채권자, 채무자 입력을 하는데 여기가 약간 차이점이에요. 아까 전에 처음에 당사자 입력할 때 어떻게 했었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원고 피고. 근데 지급 명령에서는 표현을 조금 달리합니다. 채권자, 채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권, 권리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무,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본인분은 채권자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채무자, 나에게 돈을 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똑같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 주소 이렇게 입력을 하나씩 해서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임대인이 두 명이면 채무자 부분에 두 명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판사에게 구하는 가장 간략한 청구 내용 요약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 금액 및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이렇게 해서 그냥 2억 원 쓰시면 돼요. 2억 원. 그리고 독촉 절차 비용은 바로 이제 그 얼마를 청구한지가 자동 계산되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밑에 보시면 2억 원 청구하는데 지급 명령 비용이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76,900원 이렇게 결정이 나오죠. 저절로 저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아까 전과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용어는 하나 바뀌셔야 돼요. 원고는 채권자로, 피고는 채무자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뭐 또 달라질 것은 뭐 큰 건 없습니다. 역시나 아래 내용 파일 첨부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차이가 하나 있는 것 중 하나가 아까 전에 이 다음에 나온 게 뭐였냐면 입증 방법이었어요. 입증 방법. 입증 방법이라고 해서 갑보증이라는 이름 하에 증거를 1호증, 2호증, 3호증, 4호증 첨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이 지급 명령은 그런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첨부 서류를 바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그때 내고 싶은 서류들을 그냥 하나하나씩 첨부하시면 그 법원에서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원래 이거를 서류를 첨부를 하지 않아도 지급 명령은 내어주게 되어 있는 게 법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명령을 내려도 상대방이 이의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도 원래 되지만 통상적으로 실무상 그래도 서류가 있으면
내고 있다 다들. 그래서 첨부 서류 부분에 내면 되고 이렇게 하나씩 PDF로 첨부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까지 또 하면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전에는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해나가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장이 완성이 됐죠.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서 그 란에 들어가서 작성을 하니까 비슷한 형태로 지급명령 신청서가 나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의 첫 번째 서류는 소장이 되는 것이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겠다면 첫 번째 서류가 지급명령 신청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거의 내용이 똑같지만 채권자, 채무자, 원고 피고가 그렇게 용어가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청구취지 형태도 살짝은 바뀌었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송 비용 훨씬 더 싸죠.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은행은 신한은행을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신한은행으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차 보증금 지급명령 서류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임시제출란이 있어요. 그러면 임시제출 클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시제출을 하고 나면 이제 돈을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입금하게 되면 모두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제출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급명령 신청서 완성본입니다. 이 소송이라는 것이 처음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보면 다 똑같습니다.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오늘 배우신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돈을 떼이시거나 그런 것들도 거의 비슷하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급명령 신청서 내용 아까와 다르게 소장이랑 비교가 조금 되실 거예요. 청구취지 보이고 청구원인 보이고 첨부서류 있고 날짜 있고 관할 법원 있고 기본적으로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는 게 지급명령 신청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편한 게 지금은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만 했기 때문에 별지가 없어요. 아까 이제 소송을 할 때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뭐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급명령 할 때는 굳이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뺀 형태로 제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게 더 간명하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간명한 형태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개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는 제가 판결문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이에요. 결정. 아까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판결문이 손 씨 분이 임차인으로서 판결문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최우주소 나와서 제가 공시송달로 끝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지급명령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지급명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송달이 안 되니까 결국은 소송 절차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지급명령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법원 판사가 사법부장관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래 보면 사법보좌관 김땡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판사들이 워낙 사건이 많아서 지급명령 사건은 좀 가볍고 쉬운 사건이기 때문에 사법보좌관이라는 그 좀 분들이 이런 사건들은 담당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문을 받고 상대방한테 도달만 하면 그리고 2주 동안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아예 그냥 지급명령 절차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증금 반환 소송과 지급명령 모두 공부가 끝났습니다. 오늘 방금 배우신 것만 아셔도 변호사 아니면 법무사를 굳이 쓰지 않으셔도 판결문 아니면 지급명령 결정문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진행할 때 유의사항 변호사로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 그리고 지급명령 소송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송달이에요. 송달. 특히나 첫 송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송은 제가 옛날에 제 개인 명의로 개인적인 일로 소송을 진행했던 거예요. 자, 제가 2017년 9월 4일에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이명땡에게 이거 나의 사건 검색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명땡에게 법원이 3일 뒤인 9월 7일에 송달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17년 9월 11일에 도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제가 원고로서 9월 4일에 제출한 첫 소장이 9월 11일 일주일 뒤에 도달까지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첫 도달이 9월 11일에 됐죠. 그리고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자 보세요. 10월 10 자세히 읽어보시면 10월 16일에 갑자기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 무변론 송달이 뭐 이런 내용이 떠요. 이게 뭐냐면 소송을 시작을 하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잖아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답변을 무슨 개소리라도 해야 돼요. 어떤 소리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것도 안 냈어요. 9월 11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짜는 언제냐면 9월 30 더하면 뭐 얼마예요? 9월 41일. 그러면 10월 11일이 되는 겁니다. 10월 11일까지 아무것도 안 낸 거야.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너 아무것도 안 냈어? 그러면 나 그냥 선고해버릴게 하면서 판결 선고기를 그냥 바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8일로 잡혔고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안 내니까 판결 선고 원고승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소송은 첫 송달이 되고 30일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바로 판결 선고기를 잡아버리고 변론조차 그러니까 법정에 부르지도 않아요. 바로 판결을 선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분들도 송달만 되고 아무 답이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9월 4일에 내고 첫 송달이 바로 되니까 승소 판결까지 두 달 걸렸죠.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8일에 판결 송달이 되고 그리고 제가 뭐 받은 내용이 나오죠. 물론 판결 선고기까지 잡혔는데 그 사이에 피고가 뭔가 서류를 또 낸다. 그러면 판결 선고기일이 취소가 되고 다시 이제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떤 이 소송의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송달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 어찌됐든 송달이든 아니면 공시 송달이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주소보정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송달이 안 되면 딱 법원 네, 그 문서를 들고 우체부가 찾아가잖아요. 근데 문을 두들겨도 아무도 안 나와. 그걸 폐문부재라고 합니다. 또 두들겨. 근데 딴 사람이 나와. 수취인불명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송달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 문서를 보내줘요. 주소보정명령. 자, 보세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무자에 대해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가 않습니다. 채권자는 이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채무자 서땡땡 이거 임대인입니다. 그리고 송달불능사유 수취인불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체부가 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민번호 송달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죠. 주민번호는 몰라서 안 써 있고 송달장소는 주소가 써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고서 내가 어떻게 주소를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문서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 문서를 떼서 가져가면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상대방 그러니까 서땡땡에 초본을 발급을 해줘요.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명령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서땡땡에 초본을 발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송을 할 때 주소를 쓸 때 그 집에 살지 않아서 써라 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주민센터 직원이 초본을 발급을 할 거 아니에요. 서땡땡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그 동명이인이 우리나라에 몇백 명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구 걸 떼줘야 될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참고하는 게 송달 장소예요. 과거에 그 서땡땡 수백 명이 되는 서땡땡 중에 그 주소에 전입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을 딱 떼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살지 않아도 주소를 써야 된다는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그리고 방금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거 정본 이 주소보정 명령이 있는데 그 전자소송의 상단 부분을 보면 열람 발급 부분에 정본 발급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기서
주소보정 명령에 정본 발급이 가능해요. 그걸 떼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정본을 안 가져가면 이제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런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떼면 그 주소가 그대로일 수도 있고 새로 바뀐 주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바뀐 주소가 나오면 여기 주소보정서로 주소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주소로 송달해 달라고 신청서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똑같은 주소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취인 불명이 됐는데 여전히 전입신고 바뀐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시송달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걸 바로 이제 주소보정서를 통해서 이게 다 클릭하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일이 뭐 말씀 안 드려도 그냥 클릭만 이 방법만 아시면 그때그때 클릭해 보시면 다 나와요. 소장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서 첫 번째 그 서류 쓰는 게 힘든 거지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방금은 제가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초본을 떼는 방법도 말씀드렸는데 온라인으로도 뗄 수가 있어요. 온라인은 바로 여기 보시면 그 여기 전자소송 클릭하시다 보면 그 메뉴 중에서 주소보정서 제출하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소 변동 있는지 없는지 저렇게 체크를 하라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저기 주민등록번호를 클릭 쓰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망 주소조회 요청을 하게 되면 저절로 한두 시간 빠르면 한두 시간이고 늦어도 하루 안에 저절로 전자소송에 상대방의 현재 전입 신고된 새로운 주소지가 있는지가 조회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송달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통합 송달로 보통 하는 게 보통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하셔도 된다. 자, 송달은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소송이고 소송은 싸움이에요. 양 당사자의 싸움입니다. 양 당사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송달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싸움이에요. 서로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니까. 하지만 전입신고를 안 해서 결국은 송달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의 방법으로 공시송달까지 해줘요. 그런데 보통은 한 번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안 돼야 돼요. 전입신고된 주소지로 송달이 여러 차례 안 되면 법원이 그냥 송달된 것으로 그냥 처리해버리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송달 방법이 공시송달이에요. 통상적인 기준으로 최소 두 번 이상 실패하면 공시송달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은 아까 저희가 배웠지만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이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결정문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2주 안에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공시송달을 하려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소재기 절차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주소보정서 자세히 보시면 공시송달 체크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체크하면 공시송달 진행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여러 번 송달을 해보고 두 번 이상 실패하면 공시송달 진행 가능합니다. 자, 지급명령까지 나왔는데 상대방한테 계속 송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소송 절차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그냥 또 거기 메뉴 중에서 찾아보시면 소재기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위 사건에 관해서 채무자 서땡땡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재기 신청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를 추납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는 지급명령으로 시작했지만 송달이 안 되니까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는 소 절차로 바뀌는 겁니다. 처음 했던 임대차 보증금 소송 절차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덜 냈던 인지에까지 추가로 내면 바로 소송 절차로 변경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변론기일이 열리고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급명령 그리고 소장 작성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 피해자 분이시라면 어찌 됐든
선택할 건 선택하셔야겠지만 필수적으로 해 두셔야 되는 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해 두셔야 돼요. 변호사를 쓰든 법무사를 쓰든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는 저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길을 이제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선택을 하지 않는 방법, 선택을 해 나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경공매 절차 대응입니다. 지금 이 판결을 받으면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내가 경매를 넣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어요. 판결문이 있으면 경매를 넣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있다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세금을 체납한 게 있다면 국가기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들 통해서 공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네이버에서 법원 경매 정보로 검색을 하면 경매 사건은 저기 빨간색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사건 번호를 치면 그 경매 사건의 진행 과정이 나와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럼 사건 번호를 어떻게 하느냐. 통지서가 보통은 와요. 통지서가 보통은 오고 모르겠으면 등기부등본 떼보면 사건 번호가 써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경매가 개시됐다고 하면서 사건 번호가 함께 써 있어요. 자, 그러면 공매는요? 공매는 네이버에서 온비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온비드라고 검색해서 저기 가입을 하고 부동산 부분을 보시면 역시나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서 역시나 사건 번호 확인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공매 같은 경우는 주소를 입력해도 진행되는 사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매가 어려워요. 경매가 왜 어렵냐면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라고 많이 하지만 제가 한 알고 있는 변호사가 1,000명은 넘습니다. 1,000명이 넘는데 제 경험상 그 1,000명 중에 경매를 아는 변호사는 두세 명밖에 없어요. 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까지 받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변호사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그걸 못하면 변호사가 아닌 거죠. 그런데 경매부터는 대부분이 몰라요. 왜냐하면 뭐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영역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만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하면서 부동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경매까지 경험을 한다? 그런 변호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뭐 경매 관련해서는 500건 이상은 이미 처리를 했지만 그만큼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경매 사건 검색을 어디서 보는지도 알려드렸는데 변호사들은 거기서 보는 것도 잘 몰라요. 그만큼 이 절차의 진행 방향이나 과정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앞 제가 오른쪽에 빼놓은 게 있죠. 이 다섯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여기 계신 임차인 분들이라면 경매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법원에 경매 접수를 하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매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접수를 하는 거라면 아까 판결문 받으셨잖아요.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결정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있으면 강제경매 신청서를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강제경매 신청 처음 하면 경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하루 이틀 새에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그걸 읽어보고 모든 서류가 갖춰졌다 하면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걸 하고 바로 그 등기부등본에 경매가 개시됐다는 등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로 배당요구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를 합니다. 이때까지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임대인, 그 소유자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돈 받을 게 있으면 신고하세요라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임차인 분이시라면 이 부동산에 관해서 임차인이고 우선 변제권 그리고 대항력을 확보한 임차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그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배당요구 종기 이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서 좀 한참 몇 달 또 지나다 보면 매각기일이 갑자기 띡 하고 잡혀요. 매각기일이 어떻게 잡히냐.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잡혀요. 연속적으로 그냥 지정을 해버립니다. 한 달 뒤부터 갑자기 시작한대요. 그렇게 갑자기 통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매각이 되면 좋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탈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이 돼요. 자, 매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매각 결정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매각을 해서 그날 바로 매각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매각 법원에서 낙찰을 딱 받잖아요. 일주일 뒤 바로 매각 결정기를 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찰에서 낙찰됐다고 해서 바로 최종적으로는 확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그 과정에서 입찰이 잘못된 게 없었는지 경매 절차에 오류가 없었는지를 법원이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기일이 나오고 그리고 그동안 경매에 진행된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네 라고 하면 매각 허가 결정을 해요.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한테 매각 허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일주일 그때로부터 한 달 정도 기간을 줘요. 한 달에서 한 달 반의 기간을 주고 잔금을 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잔금이 나오면 그 돈을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임차인한테 배당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유찰이 되면 당연히 매각기일이 계속 한 달 정도 단위로 반복적으로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임차인분들은 저 매각기일에 입찰하는 그 날짜에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서를 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이 되고서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일주일 그 사이에 조세채권 안분신청서와 차액지급신고서라는 것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낙찰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요. 7일 뒤에 내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결을 받으셨어요. 아까 전에 보증금 반환 소송해서 판결 받으셨어요.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통해서 경매 신청 어떻게 하나요? 역시나 전자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여기 서류 제출 부분에 민사집행서류라고 있어요.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나와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저희 뭐 두 번째는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판결문을 받으신 분들은 강제경매 신청서를 넣으셔야 돼요. 근저당권자분들은 아니면 전세권을 설정하신 분들은 임의경매 신청서를 바로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판결문을 없어도 넣을 수 있는 게 임의경매예요. 근데 판결문을 받아서 그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로 넣는다고 해서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그냥 제가 첨부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지금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경매를 넣는 거는 판결문까지 받았으면 경매 절차 자체는 넣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채권자로서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넣는다라는 그 과정이고 이런 기재례를 그냥 똑같이 베껴서 쓰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임차인이고 소송해서 승소해서 판결 받았으니까 경매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그 순간이 왔을 때 보고 그냥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다. 정말 쉽다. 하지만 뭐 이런 건 있어요. 여기 6번을 보시면 첨부 서류 부분이 있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은 판결문을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주소보정명령 설명할 때 정본 발급하는 그 메뉴가 전자소송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들어가면 판결 정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하고
프린트한 거를 다시 스캔을 해서 첨부해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등기부등본 송달 증명원이 있는데 판결이나 지급 명령이나 상대방한테 송달된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송달 증명원을 요청을 하면 저 서류도 역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역시 전자소송으로 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메뉴에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발급을 받으셔서 그냥 떼시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경매를 진행하시면서 이 등기부등본 위주로 보시지만 건축물 대장도 뭐 세움터나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도 떼서 그냥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게 보시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하나하나 보시면서 준비해 보시면 정말 쉬워요. 그리고 이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경매를 넣으려면 이사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이사를 가지 않아도 경매를 넣을 수 있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사를 나가야지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풍문에 불과하니까 살면서 경매를 진행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마지막에 혹시나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금을 받을 때는 이사 확인서를 이제 낙찰자한테 줘야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뭐 부동산의 표시 이제 똑같이 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경매에 넣었는데 그 부동산이 뭔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제가 차례대로 네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쓰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있는 게 이해관계인의 표시인데 이해관계인은 그냥 등기부상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같이 그냥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서구청이 압류를 해놓은 게 있다면 강서구청 같이 기재를 해두고 아니면 뭐 근저당권이 있으면 저렇게 대부 근저당권자가 있다 아니면 가압류권자가 있다 가압류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만 같이 등기부만 보시고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틀려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틀리면 또 법원에서 뭐 좀 이 부분 확인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경매 절차에서 결국은 이 피해자분들께서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내가 뭘 까먹으면 안 되는지 내가 뭘 챙겨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아까 강제경매 신청서 제가 제출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셔야 돼요. 배당요구 하실 때 주의점은 배당요구 종기일이 일반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이 있고서 두 달에서 세 달 사이 안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매를 넣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넣어서 경매가 개시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랑 주민등록 초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본 아니면 등본이요. 보시면 뭐 그러면서 이 경매 사건 자체에도 그냥 내가 제출할 수 있어요. 이 역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임차 부분 전부, 뭐 보증금 얼마, 점유 언제부터 했고 전입신고 언제 했고 확정일자 유무 확정일자를 안 받아놨으면 그때라도 찍어서 그냥 같이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언제 했는지 계약 당사자는 누군지 인도일은 누군지 이렇게만 정확하게 무리 없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배당 자격이 정확하게 갖춰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임차인분들은 다들 우선면제권 대항력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일자가 나와 있는 저기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초본 아니면 등본을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경매가 그러고서 쭉 진행이 되겠죠. 매각기일이 어느 순간 잡힐 겁니다. 잡히고 계속 진행이 돼요. 처음에는 감정가로 시작을 합니다. 감정가 2억에 계신데 감정가가 2억이에요. 아무도 낙찰받지 않겠죠. 한번 떨어집니다. 서울은 20%씩 떨어져요. 한 달에 20%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2억이 한 달 뒤면 1억 6천으로 떨어져요.
1억 6천에서 다시 아무도 입찰 하지 않으면 거기서 20%를 떨어뜨려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바로 60%로 가는 게 아니라 80%에 20%를 할인을 하면 64%가 되거든요. 그래서 64%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또 할인을 해서 49%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는 1회차 때는 아무도 낙찰 안 받는 게 맞겠죠. 근데 2회차, 3회차, 4회차 안에는 누군가 낙찰을 받아줘야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2회차, 3회차, 2회차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3회차, 4회차가 안 됐다면 낙찰이 이제는 거의 안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은 2억의 물건이 1억 6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1억 6천을 써냈어요. 그러면 1억 6천에 경매 낙찰자가 건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4천만 원 이상의 돈을 경매 낙찰자가 추가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입찰을 하는 것인데 사실 전세 사기 물건은 이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 전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처음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느꼈던 게 과연 이런 물건이 경매에 들어가면 누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강서구 화곡동 관련된 이제 지도를 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경매 관련해서 쓰고 있는 유료 사이트가 당연히 있겠죠. 경매 사이트를 지금 보면 화곡동은 정말 빨개요. 정말 서울 전역에서 가장 빨갛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경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무한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낙찰이 되는 것도 있어요. 제3자가 낙찰 받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있긴 한데 그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해야겠죠. 1, 2, 3차 떨어졌어요.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계속 기다리고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기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경매를 신청할 때 처음에 비용을 내셔야 되거든요. 처음 경매 시작하실 때 2-300만 원 정도 내셔야 됩니다. 경매 신청 비용으로. 왜냐하면 경매를 시작할 때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먼저 실시하게 되는데 그 감정평가 비용 등이 먼저 경매 신청인이 납부하게 돼 있고 나중에 낙찰이 되면 그 낙찰금에서 선배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비용을 지출하셔야 되는데 계속 3차, 4차에서 지나고 계속 지나다 보면 경매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공짜로 해주지 않거든요. 거기 경매 법정 가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경매 법정 가면 사법보좌관 집행관이 앞에서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2023 타경 123번 사건 진행합니다. 유찰 없습니다. 끝. 그걸로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계속 수수료 나가는 거예요. 수수료가 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이게 낙찰이 안 되는데 10차, 20차 그렇게 가면 2년, 3년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 입장에서도 돈을 계속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택지 중 하나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 그 임차인 우선 매수를 하면 결국은 낙찰자가 생긴 거기 때문에 경매 절차는 이제 종결이 되는 것이죠. 종결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류를 그냥 작성해서 그날 들고 가시면 되고 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신분증이랑 도장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챙기셔야 돼요.
내가 지금 피해자고 내가 지금 배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보증금이냐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입찰하시려면 입찰 보증금이 있으셔야 돼요. 입찰 보증금은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해 가시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1억 6천이다. 최저 매각 가격이. 그러면 1,600만 원을 한 장으로 준비해 가세요. 아니면 1,000만 원짜리 하나에 100만 원짜리 6개를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미리 제출을 해야 되나요? 미리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혹시나 경매 낙찰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생기면 그 순간에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에 제출을 하면 그 뭐 예를 들어서 1억 7천에 낙찰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순간 제출을 하면 1억 7천에 내가 매수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우선 매수예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생겨도 우선 매수 신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바뀌는 거죠. 하지만 경매 낙찰자가 생겼으면 굳이 우선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러니 우선 매수 신고서 이런 양식은 일단 이해는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 안분 신청서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앞에 처음 표를 말씀드렸을 때 조세 안분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밑에 있습니다. 경공매는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경매 절차를 잘 모르시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매각 결정 기일은 낙찰되고서 7일 뒤다. 그렇기 때문에 그 7일 내에 이 서류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청 가능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 및 사기 피해자 등 뭐 나머지 다른 임차인인데 이거는 뭐 조금 찾아보시면 나오고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우리한테 유리한 거니까 뭐 상황이 되면 무조건 제출하세요. 당연히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니까요. 서류는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 그리고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 요걸 제출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지금 피해자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가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전세 사기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국세와 지방세다.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당해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몇천만 원이든 말든 그냥 선배당을 해가는 거예요. 날짜가 후순이라도. 저는 그거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날강도를 당한 기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계속 의견이 있었는데 법에 이게 딱 들어왔더라고요. 그만큼 이 기본적인 기존 입장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서류는 그냥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경매 아니면 공매가 진행되고 있으면 거기에다가도 제출하시고 그리고 그 세무서 관련된 데가 있으면 거기서 둘 다 제출하셔도 돼요. 근데 법원에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차액 지급 신고라는 건데 일종의 상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2억 원 감정가의 집을 2억 원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경매를 넣으셨습니다. 그럼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죠. 선배당을 받는 이제 국세채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금액은 배당을 받게 되시겠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인 우선 매수를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한 경우라면 매각대금을 낼 의무가 있거든요. 매각대금 전액을 내야 됩니다. 내가 1억 6천을 써서 냈다면 1억 6천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입찰을 1,600만 원 들고 가서 한다고 했잖아요. 1,600만 원 들고서 가서 했어요. 1억 6천에. 그럼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낙찰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한 달 뒤까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1억 6천 빼기 1,600만 원, 1억 4,400만 원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1억 4,400만 원을. 그런데 어차피 내가 배당 받잖아요. 내가 돈 낸다면 다시 배당 받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라면 차액 지급 신고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지만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거나 아니면 우선 매수 신고를 하셨다. 그러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조세 환부 신청 그거 내면서 차익 지급 신고도 내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1억 4,400을 어차피 뭐 내는 부분, 내가 배당을 받을 게 있으면 그 부분은 그냥 내지 말라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아까 전에 앞에 표를 보시면 대금이 다 납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해주거든요. 한 달 정도 뒤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임차인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배당기일과 납부기한이 동시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내야 될 추가 돈이 있으면 그 추가 부분만 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금액의 정확한 금액은 배당기일 3일 전에 알려줘요. 3일 전에. 그 3일 전에 대략적으로 추측을 하셔가지고 돈, 그 돈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익지급 신고에 대해서도 알고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배당이가 있으면 뭐 차익이 아니라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 뭐 경우도 있긴 한데 임차인 물건에 대해서는 뭐 그런 이슈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 교육을 준비를 하면서 제 나름의 생각을 밝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좀 자세히 읽어보고 그리고 새로 입법이 준비되고 있는 내용까지 다 제가 본 다음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 저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적인 선택지까지는 가두세요. 판결 아니면 지급명령 결정까지는 받아두세요. 그리고 경매 신청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선택입니다. 강제 경매 신청을 안 하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요.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두 가지 중 하나가 되는데요.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면 두 번째처럼 배당을 받고 종결이 되겠죠. 배당받고 종결인데 전액을 보전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항력을 포기하면 일부만 바꿔서 종결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찰 가격에 배당금만 받고 나머지는 경매 낙찰자에게 안 받겠다라고 그냥 선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직접 입찰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임차인분들의 선택지는 결국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임차인 우선 매수, 그리고 조세 환부 신청, 그리고 차액 지급 신고를 깊이 공부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선택지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내가 임차인 우선 매수를 하게 되면 일단 종결됐다는 게 좋아요. 이 사안 자체가 일단은 종결이 되니까. 하지만 내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종결이 되고 매도에 따른 리스크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냥 낙찰을 받고 내 대항력 포기, 우선 면제권 모두 행사 그렇게 돼서 회피하면 당연히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대항력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종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피해 금액 일부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배당만 받고 그냥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강제경매 신청 안 하고 기다리기. 요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제정되는 법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법이 어떻게 되는지가 많이 기대가 된다면 당연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법이 더 좋은 게 나올 혹시나 나오는 게 아닐까.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법제에서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로 입법이 된다면 세 번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 법이 최종적으로 입법이 될지 안 될지는 그 예상 어찌 보면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선택지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가셔야 된다. 전세 사기 승소해도 보증금 못 찾았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당연히 예상된 일이었어요. 그러면 변호사로서 봤을 때 어떤 방법까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극단적인 방법도 제가 제시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 사건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2021 타격 11233 강서구 화곡동이에요. 전세가 2억 3,500 1순위입니다. 근데 감정가가 얼마인가요? 2억 2,700만 원이에요. 이런 물건 1차부터 지금 14차 22년 21년 9월에 개시 결정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21년 9월에 경매에 넣었어요. 근데 24년이 됐는데 14차까지 진행되고 아직도 낙찰이 안 되고 있어요. 중간에 한 명 다행 그 입찰을 했지만 당연히 아무도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물건 전세 3억의 물건이에요. 감정가가 3억 3,700인데 21년 11월에 시작됐는데 이거 역시 2년 3개월 정도 됐지만 여전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 3억이면 감정가보다 좀 싸기도 한데도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경매 물건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돈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 보증공사에서 돈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낙찰이 이렇게 안 되면 결국은 도시보증공사도 당연히 돈을 회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대항력 포기입니다. 저기 작은 글씨로 써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매 신청 채권자 겸 임차권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승계인인데 채권자가 매각 대금에서 배계 땅 받지 못하는 잔액에 관해서는 매수인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특별 매각 조건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물건 저 위에 보시면 임차인 보증금 얼마죠? 1억 9,300만 원입니다. 1억 9,300만 원이고 그리고 감정가가 2억 500만 원이기 때문에 통상적이면 이 물건은 낙찰될 수 없는 물건이에요. 낙찰될 수 없는 물건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저렇게 조건을 거니까 1억 5,5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75.88%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얼마를 배당받느냐? 물론 기록을 다 봐야 돼요. 경매 기록을 복사해서 국세, 지방세, 선순위가 얼마인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낙찰자는 차액, 저기 1억 9,300에서 배당받지 못한 차액 인수하나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인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자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1억 5,500 중에서 뭐 배당받는 금액을 주택도시공사는 그것만 받고 더 이상은 낙찰자에게 책임을 안 묻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매수도 죽어도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또 보여드릴게요. 4억 3,700만 원짜리 감정가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을 보시면 보증금이 3억 8천이에요. 3억 8천. 이거 역시 유찰이 엄청 많이 됐죠. 그런데 이 물건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똑같이 했는데 조금 특이하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3년 9월 12일자에 제출한 확약서에 따르면 매각가격이 최초 감정가 대비 60% 이상이면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한다고 함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4억 3,700만 원에 60% 이상의 금액을 써내는 입찰자가 있다면
나는 배당금만 받고 차액은 당신한테 청구하지 않겠어라고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찰이 계속 되던 게 입찰자가 들어왔어요. 입찰자가 두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억 6,300만 원을 써냈습니다. 보면 입찰 가격이 60.19%예요. 60% 이상으로 써내면 대항력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60%를 살짝 넘는 금액을 쓴 거예요. 그러면 3억 8천 중에 배당은 2억 중반을 받겠죠. 이렇게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가 첫 번째 옵션이고 두 번째 옵션은 대항력 포기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임차인분들한테 제가 이 경매 전문가로서 확실하게 모든 선택지는 보여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매 물건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를 안에 특별 매각 조건을 추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것은 경매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셨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확약서를 제출하니까 그렇게 조건이 딱 달려서 나가고 그렇게 나가니까 누군가 낙찰을 받잖아요. 이 확약서 이런 신청서를 낸다면 경매 매수인에 대해서 임대차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차액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 나는 배당만 받겠다. 지금 나 2억 원인데 1억 5천에 낙찰돼서 그 1억 5천에서 1억 4천이 배당이 된다면 1억 4천만 받고 빠지겠다 라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포기만 하면 내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잖아요.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까 또 제가 보여드렸던 게 감정가격에 얼마 이상의 입찰하는 임차인이라면 아니 낙찰자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임대차 반환 청구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례가 없었으면 제가 이걸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금 선례를 만들어서 제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안은 제가 다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대응 매뉴얼도 제가 좀 더 이런 상황을 담아서 서식이나 다 담아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여기 뭐 이렇게 QR코드나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는 무료로 다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성을 다 해놓은 것이고 이제 제 블로그에서만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경매 전문 변호사로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모든 선택지를 꼭꼭 담은 강의입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